자, 이번엔 뱃속의 작은 거인. 요거는 은하 씨의 키워드인데, 네. 늘 배고프고 늘 먹고 싶은 게 많고, 실제로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뱃속에 작은 거인이 있다. 네. 예, 예. 이게 왜 뱃속에 작은 거인이 있냐고 생각하냐면, 예, 예. 이게 그냥, 입에서 그냥 배고파라는 말이 그냥 나와요. 나도 모르게. 네, 그냥 배고파도 안 배고파도 배고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엔 제가 아닌 다른 자아가 그 말을 내뱉고 있는 게 아닌가. 아, 네. 배가 별로 안 고픈데도 나도 모르게 네, 배고프다고 한다. 네, 그 작은 거인 녀석이 그런가 봐요. 네. 오. 그런가 봐요. 맨날 외치더라고. 오, 그러면 주변에서 방금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배고파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그럴 때도 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얼마 전에. 화들짝 놀라겠네요. 네, 화들짝 놀라요. 차에서 언니가 네. 아, 배고파. 무슨 소리야? 진짜 그래서 저랑 신비랑 너무 웃겨서 빵 웃었거든요. 그래서 신비가 언니 그거 확실히 습관성이라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키워드로 정했어요. 저희가 정정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아 본인이 아 배고파. 아니야 무슨 소리야. 본인이 아니 무슨 소리야. 고프지 않아. 방금 먹었잖아. 아, 이렇게 어리석게 본인과 대화를 한 거예요. 네. 1인 2역으로. 아, 네. 그리고 지금은 또 활동 중이라서 저를 이게 또 말을 이거 배고프지 않다고 말을 뱉음으로써 이게 네. 또 저를 다스리는 거죠. 넌 배고프지 않아 은하야 이러면서 이게 너는 괜찮아 안 먹어도 돼 라고 지금 오, 약간 모노드라마로 네네 거울 보면서 아니, 대화하듯이 네 이런 느낌 아 웃긴데 하나 더 말해 주세요. 그젠가 어젠가 예. 사실 저희가 부실하게 먹어서 배고픈데 되게 졸리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언니 집 가서 뭐 먹을 거야? 물어봤는데 언니가 아니 머리 한 대 세게 치고 빨리 잠들어야 돼. 아 거인을 기절시켜야 되니까 거인 기절시켜야 돼. 아, 네. 요새 그런 식으로 예. 몸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 뭔가 배놈 이렇게 네. 때려가지고 기절시키듯이. 네. 아. 예, 배은하놈이라고 하십니다. 네. 자, 팬들한테 이제 또 맛집이나 음식 추천도 잘 하신다고 하는데, 아. 골키위님, 메뉴판 네. 은하에게 오늘 야식 메뉴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이분들도 아. 야식 많이 드시는 분들이거든요. 아, 그러면 저는 야식 제가 좀 요새는 아니고 전에 좀 좋아했던 야식 메뉴는 백순대. 백순대. 네, 백순대를 좀 좋아했어요. 백순대가 또 건강식이거든요. 쌈을 아주 싸 먹을 수 있어. 네, 야채를 아주 섭취하는 건강식입니다. 네. 아~ 백순대 건강식이다. 네네네. 오, 예. 좋은 이론이네요. 우리도 백순대. 이분들도 백순대. 자, 여러분 백순대 시키는 백순대 예 우리는 백순대에 라고 하시면 있고 아 진짜 예. 귀여우시네요 예 우리도 백순대에 아 너무 웃기다 예 자 우린 진짜 백순대 라임 좋네 아 저격한 어. 거냐고 아 끝냈다 끝냈다 아이고 예. 우리 돌려간 거냐고 아이고 전혀 아닙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맞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퇴근하시면 아니야 시간 너무 막 맞아요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사진 하나 네네네. 찍고 좋아요 어 그냥 놓고 가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빨리 가시려고 처음 빨리 가시려고 이렇게 퇴근하고 싶었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야. 아, 괜찮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아, 아니 괜찮아요. 저희 휴지가 바로 있어요. 아이고. 이런 일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요. 네네네, 괜찮습니다. 빈번한가요? 난 뭐 넣길래 다 먹었는데. 아니야. 제 거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괜찮습니다. 자주 일어나요, 자주. 어디서 찍으면 아, 여기서 찍으시면 됩니다. 네. 오빠, 이제 다 닦았어. 사진 찍을까요? 네. 오늘 사진 따로 뭐 합성 안 하고 두 분이 같이 서 더 찍어주시면 다음 주 본방사수 글자만 화려하게 여기다 뒤에다 네 화려하게 화려하게 그러면
질문이 추상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피해야 될지 모르겠네. 독특한데. 와 이거 와. 좋은 의정. 하루 정도 이제 뭐 딱 시간이 됐을 때 뭐 네. 이거 하고 싶다. 네. 뭐 이런 건 딱히 없으신가요? 그때 보통은 이제 게임하죠. 그냥 게임? 네. 거의 이제 게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따로 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오전에 한번 헬스장 갔다가 오후에 이제 계속 게임하는 아하.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아하. 네. 그냥. 자, 그러면 요즘 이제 취미를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취미라는 거 딱히 없이 그냥 게임을 하거나 뭐 네. 영화를 보거나 그냥 나의 시간을 힐링으로 보내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아니면 맞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뭐 지난주에 취미 얘기할 거 있다 그러셨던 건 뭐예요? 아 취미. 아, 네. 제가 취미 도전해보려고 하는 게 이제 모터 스포츠를 조금 도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예요, 아니면 차예요? 차. 어, 차. 네. 제가 이제 자동차 리뷰도 좀 하고. 예. 이제 몇 번씩 이제 서킷을 가보니까 한번 제가 취미가 유일하게 잘 없거든요. 예. 네, 전자기기 만지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걸로 취미를 조금 한 번만 가져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서킷에서 타는 차라면 뭐 랠리카예요? 네. 아니면 그 일반 차죠. 일반 차로? 네, 어. 일반 차로 해서 이제 한번 도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 이제 나중에 아기가 생기면 하기 어려우니까 아기 생기기 전에 빨리 시작해서 네, 딱 애기 나오면 끝내는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차로 하는 거예요? 네, 개인차로 하는 거죠. 어, 네. 그러면 이제 조금 그런 거에 최적화된 차를 하나 또 사셔야겠네요. 네, 아반떼 N을 사야 되죠. 네. 아, 그래서 튜닝 하시려고요? 아니, 그 레이스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도전을 해볼까. 어, 네. 이진표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어, 그걸 약간 그걸로 뭐 이렇게 드리프트도 하시고. 아니 그걸로 드리프트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한번 도전해볼.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 저희 사무실에 시뮬레이터가 있거든요, 자동차. 예. 네. 그런 걸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해볼까. 제가 취미가 없으니까 좀 그런 걸로라도 취미로 조금 해서 스트레스를 좀 풀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 네.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아내분께서는 뭐 이렇게 적극 찬성하시는 편인가요? 뭐 아직 이야기는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차를 뽑으면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야. 네. 그런 차는 얼마씩 하나요? 제가 한번 볼까 한 3,600? 뭐 비싸네. 네. 보통 옵션을 더 넣으면 한 막 4,500 이렇게까지도 가는 것 같은데 어. 저는 어차피 뭐 레이스 할 거면 옵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깡통으로 사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니셜 D라고 하신 분 있고요. 이니셜 D. 네. 예. 어, 86으로. 네. 아. 괜찮네요. 어, 그 돈이면 살 수 있는 고급 차량이 있죠. 네. 네. 근데 네. 이제 그걸로 서킷에서만 타는. 그렇죠. 네. 그런 용도로만 타는. 뭐 저기 이제 아내분께서 네. 뭐 쓸 수 있는 차량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의. 아, 타도 되죠. 타도 되는데 진짜 위급할 때밖에 못 타는 차죠. 아, 아니요. 그냥 타면 돼요. 괜찮아요. 상용 차이기 때문에 탈 수 있습니다. 상용 차지만 안 타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차가 없으면 타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또 취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월블님. 쌍남자는 인간에겐 한없이 차갑지만 말 못하는 짐승들에겐 따뜻한 남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쌍남자에게 어울리는 취미생활은 고양이 카페 놀러가기. 간식 구입하면 순식간에 고양이들 사이에 파묻힐 수 있습니다. 솔로인 베텔러 분들은 동물 틈에서라도 인기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놀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놀리는 건 기본 패시브고. 네. 고양이 카페를 놀러 간다. 네. 추루 같은 거 이렇게 들고 고양이들에게 인기남이 되라. 고양이 카페는 쌍남자들은 안 가죠. 왜요? 굳이 가서 고양이 길거리도 많은데 굳이 카페를 갈 필요가 있을까요? 길냥이들이랑 놀아라? 네. 아, 길냥이들이 고양이들이랑? 굳이? 네. 온 사방에 깔린 게 고양인데. 네. 아하. 네. 캣파더가 되라. 네. 뭐 캣파더 되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네. 예예. 구경하려면 이제 쉽게 구경할 수 있다. 집 근처에서. 아하. 네. 화단에 널린 게 네. 야옹이들인데. 그러니까 괜히 돈 써가면서 고양이 카페에서 간식까지 구입해야 되나요? 네.
아, 스트릿 감성으로 가라. 네. 예.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아하. 네. 댕댕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네. 애견 카페에 이제 가가지고 좀 슬픈 네. 얘기지만 이제. 네. 그 댕댕이들 구경을 한번 갔었거든요. 네. 네. 왜냐면 전화를 해봤어요. 네. 강아지가 없는 사람도 가도 됩니까? 그랬더니 네. 아, 예, 뭐 그냥 오셔도 상관없다. 네. 그래가지고 가서 샐러드랑 네. 커피를 이제 시켜가지고. 네. 진짜 카페에 온 것처럼 네, 네. 브런치 같이 먹으면서 네. 그냥 개들을 구경했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주인들이 이제 거기 애견 호텔처럼 맡기고 네, 네, 네. 네, 이렇게 보고 아, 있었습니다. 아, 네. 아 근데 요즘은 또 이런 애견 카페가 되게 많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강아지 카페 이런. 예. 네. 근데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댕댕이들이 온갖 종류의 네. 뭐 사모예드도 있었고 네. 와다다다다다다 뛰어다니면서 때로 그래서 네, 네, 네. 진짜 재밌게 후회 안 하고 보고 있었는데 네. 슬슬 이제 걔네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이제 제가 저를 혹으로 찍더라고요. 아 진짜요? 저 혹우다. 딱 혹으로 와. 보더니 네. 조금씩 한두 마리씩은 이제 와가지고 네. 건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이제 와가지고 앞발로 한 번씩 눌러보고 네네네네. 뭐 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조금씩 한 번 막 하다가 갑자기 사모예드가 제 뒤에서 이렇게 턱 이걸 올려서 네. 굉장히 즐겁지 않습니까? 어? 네. 아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네. 막 하는데 요쪽에 있는 친구랑 걔 잠깐 네네. 이렇게 해주다가 네. 딱 보니까 제 닭가슴 샐러드를 어떤 놈이 싹 다 먹었어요. 야 와, 이게 막 이제 어디 날아가면 이제 소매치기 당하듯이 네, 네. 완전 어, 나, 어 좋은데 이랬다가 팀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네. 와와 팀. 예 네, 그래가지고 와 얘네들이 바람잡이 싹 하고. 야 진짜 거기서부터 조미료 네. 당하네. 네. 아 그리고 남아메리카노의 그 쇼츠를 보다가 발견했는데 플레이가 안 돼? 금요일에 침착맨 방송 나가세요? 아네 맞아요. 기대나 맛있다. 얼마 전에 목동 일요일에 목동에 온다고 밥 먹자고 올라왔는데 이게 침착맨이 한 얘긴데 김풍이 한 얘기처럼 내가 말을 잘못했나? 나도 김풍. 너도 그렇게 들었어? 네 저도 김풍. 내가 주어를 제대로 얘기 안 했나? 침착맨 얘기랑 김풍 얘기랑 왔다 갔다 하다가 대충 얘기했나 보다. 어쨌든 뭐 그 인간이 그 인간이니까. 예. 난 아메리카노를 침착맨이라고 했다가 바꾸라고 해서 바꾸셨대. 바꿨다고? 아 나는 코빨간에서 한 건가? 나도 침착맨으로 나온 걸 어디서 봤거든? 그게 그럼 나나메였구나. 난 보고 그냥 그러고 그냥 보고 말았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이게 있어서 어? 그리고 내가 본 게 없어졌어. 그래서 뭐지? 1호점에서 내가 본 거 같긴 아니 나 2호점에서 그럼 본 거였구나. 다시 바꾸실래요? 아 그러면 아 원래 그러면 이렇게 올렸는데 누가 김풍이 한 얘기라고 막 댓글에 뭐라고 했다 무고 당했다 바꿔서 다시 올리신 거예요. 말 좀 똑바로 하라고 죄송합니다. 내 말을 그렇게 이상하게 했나? 잠깐 원본을 봐야겠다 그러면. 네? 에코. 아 이거 그냥 에코. 예. 그럼 제가 이거 읽어요. 얼마 전에 목동 일요일에 목 여기다 하면 조금 그거 아니야 원래 한 분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어디서 그 거기 있잖아요 그 뭐지 합정에 있었던 것 같아 그게 돼지고기 고기 이렇게 많을 걸 요새 그렇죠 많죠 아니 진짜로 메이크업 지울 때 이것도 그렇게 남성스럽진 않은데 괜찮으세요? 돼지스럽지. 어? 그
금요일에 침착맨 방송 나가세요? 아, 네, 맞아요. 오, 큰데 나가시네요. 아직 방송 하는구나. 아니, 아, 이제 게스트만. 불침번이라고. 아, 친구들이. 침착맨 네. 방송을 하시는 거구나. 네네. 불침번도. 아, 풍이랑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그. 네, 자주 해요. 오트밀. 아, 자주 네. 얼마 전에 목동 일요일에 목동에 온다고 밥 먹자고 불러가지고 아 이렇게 된 거구나. 침착맨 방송에 불침번을 나간다. 난 불침번이라는 이미지 자체를 그러니까 김풍이랑 불침번을 나간다고 했는데 나는 큰 카테고리로 침착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 김풍이랑 방송 얼마 전에 했는데 또 해요? 이런 침착맨 불침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고 애매하긴 하네. 그죠? 주어를 빼먹어서 죄송합니다. 나도 그때 김풍님이라고 알아들었는데 김풍이 뭐 목동에 왔다고 밥 먹자고 하겠어요. 제 잘못입니다. 그쵸? 하는 짓이 침이잖아. 라면 꼰대 나가라고? 뭐 부르면 나가야죠. 친구 아이가 갑시다 갑시다. 아, 저 서울시 사는 30대 베테랑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뭐 오. 하시면서 듣고 계셨어요? 어 듣고 있었어요. TV로 이거를 이제 에라우 틀어놓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어머머머 어, TV로 연결하셨어요? 예. 그럼 저희, 화면으로 보고 있어요. 저희 얼굴이 크게 나가나요? 네. 제 피부 어떻게 나가나요? 어, 코 옆에 약간 지금 점 같은 것도 다 잘 보일 정도로? 약간 뽀드락지가 아... 나셨어요, 얼굴에. 어, 살짝. 베텐을 이렇게 그 TV로 연결해서 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아, 메이크업하고 와야 되나, 이제? 어, 악성 베텐이라고 하신 분 있고, 지독하시네라고 하신 분 있고. 어... 예, 고화질로 이걸 본다니 대단한. 아, 몇 인치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 50인치? 50인치로? 어... 그렇게까지? 어, 저, 다음부터 어... 저는 PIP로 바꿔야겠네요. 아, 진짜 난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보이네. 아, 요거 말하는 거죠? 네. 아, 요거는 뾰루지가 아니라 어, 뭐죠? 뭐가 생겼어요. 뭐요? 그 혈관이 이제 터졌나요? 나이를 먹어서 뭔가 이걸 그 피부과 가지고 요거 없앨 수 없냐고 했더니 이건 레이저로도 불가능하다. 아, 점 어, 생기겠네. 점과 다르다. 아, 진짜. 네, 요건 점처럼 그 레이저로 없애면 다시 생긴다. 진짜?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확대를 해주시네요. 메이크업으로는 가릴 수 있습니다만, 예, 그냥 안고 살아야 되는 저의 어떻게 보면 그 어, 바람의 검심처럼. 안타깝네요. 예, 이런 게 있어야죠. 피부도 늙어가고 예. 계세요 지금. 아 늙기 싫다라고 하신 분 있고, 쥐젖이라고 하신 분인데 쥐젖 아니에요. 그건 튀어나오는 거잖아. 아 어떡해. 예. 7856님 10시부터 11시까지 운전을 하면서 방송을 듣고 가야 합니다. 저를 선택해주세요 지혜씨 라고 하는데 지혜라고 했으면 선택했는데 지혜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모르시네요. 약간 좀 서운해서 이렇게 선택을 안 할래요. 문자 오는 것 중에 한 10개 중에 하나는 지혜라고 와요. 네 여기 위에도 257 하나님께서 지혜씨 구삼인 동갑 친구입니다. 친구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보내시네요. 네 7239님께서 지혜님 녹방만 보다가 오늘은 회사에서 집까지 생각이 많아서 상암에서 천호동까지 걸어가고 있어요. 한강길 따라 가고 있는데 춥네요. 지금 한남대교 지나고 있어요. 베텐 넘버원 게스트 지혜님 화이팅 전화 한번 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지혜 아니고 지애입니다. 지애가 아니라 지예라고 보내셨어요. 네, 천호동까지. 박힘 지예 씨 할 때 지예. 천호동까지 예. 걸어가면서 제 이름 좀 외워주세요. 네. 이름 틀리면 절대 안 건다? 네. 절대 안 겁니다. 266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핑클 SSEU 처음 좋아하는 여자 아이돌 그룹 러블리즈 유지애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은 미주 화이팅이요. 이분한테 해볼까요? 아, 네, 이분한테 한번 해볼까요? 미주 파이팅이라고 하신 분. 네, 지혜 파이팅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어,
이분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2668님. 이분은 꼭 맞았으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베텐 유지혜입니다. 여보세요? 여기까지가 유주 씨가 걸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냥 끊어버립니다. 이 정도면 다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유지의 전화는 받지 않는다. 예. 아 이거 무슨? 자 다른 분한테 빨리 드라마 하세요. 드라마 같아요. 예. 이 때문에 다음 주에 춘 코너 윤태진 씨의 노래방 순서가 있게 됩니다. 방어에 실패했고요. 자 오늘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와 조각 케이크 쿠폰을 보내드리고.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쉬운 소식이 될 거예요. 윤태진 씨가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베텐에서 하차하게 됐습니다. 하차 소식입니다. 베텐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일이지만 윤태진 씨에게는 굉장히 또 좋은 일이거든요. 깜짝 소식인데 이 소식은 자연스럽게 또 알게 되실 테니까 저희가 좀 얘기하기 쉽지 않아서 다음 주에 베텐의 원년 멤버, 베텐의 원조 여신 윤태진, 남이춘과의 마지막 생방송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태진 씨에게 끝인사 맡기고 먼저 물러갑니다. 네, 끝곡은 불빛을 깨트리... 끝곡은 불빛을 꺼뜨... 저거 뭐예요? 다음 주에 울어요. 꺼뜨리지 마요? 꺼뜨리지 마라는... 꺼뜨리지 마? 끝곡은 하이키의 불빛을 꺼뜨리지 마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꺼뜨리지 마. 꺼뜨가 맞구나. 너무 이상한데 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남이랑 결혼하냐? 그러니까 결혼 결혼하면 하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라디오는? 에휴. 다음 주 본방 사수. 그래서 유미춘은 누구니?